펩시사의 대주주가 롯데칠성으로 바뀔 분위기입니다. 한국 롯데그룹 자회사 롯데칠성이 필리핀의 펩시콜라 지분 34.4%를 구입하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롯데칠성은 펩시 필리핀의 대주주가 됩니다. 롯데칠성은 총 12억 7천 주를 44억 4,700 페소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한 주당 3.5 페소의 가격입니다. 펩시 필리핀 회장 겸 CEO인 미키 용은 롯데는 필리핀의 음료 사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황 롯데칠성 음료 대표는 이번 계약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회사의 전략과도 일치한다며 이번 펩시 필리핀과의 계약은 오는 2018년까지 아시아의 10번째 안에 드는 그룹으로 부상하려는 롯데칠성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롯데칠성사는 펩시 필리핀의 모든 제조시설을 재정비해서 커피와 미네랄워터 등의 제품을 필리핀을 대표하고 필리핀인들이 가장 원하는 제품으로 생산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펩시 필리핀의 수익은 7억 3,800만 페소로 지난해 동기간에 7억 9,900만 페소보다 적었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펩시콜라 제품으로는 펩시콜라, 세븐업, 마운틴듀, 미린다, 루트비어, 게토레이드, 트로피카나, 프로펠, 그리고 스팅 등이 있습니다.